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먼저 이 강의에 흥미를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이 강의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강의인데요.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강의인데 이 강의는 AI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AI는 학습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고정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사진을 여러 장 찍습니다. 사진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강아지예요. 강아지 사진이 되게 여러 종류의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이 AI 모델에 이 사진은 강아지야, 덕이야. 이런 사진은 덕이야. 이런 사모예드 사진이 덕이야. 이런 것들을 수만 장을 학습을 시키면 어떤 굉장히 이 강아지의 패턴을 찾아서 어떤 새로운 강아지 사진을 이 AI 모델이 봤을 때, 아, 이거는 this is a dog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supervised learning 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걸 배울 건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기존의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미지, 텍스트, 어떤 영상,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인공지능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게임에서 제가 좋아하는 슈퍼마리오, 예를 들어보면, 슈퍼마리오는 이렇게 있죠? 막 앞으로 갑니다. 막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거북이가 나오면은 점프를 해서 탁! 죽이면 플러스 1. 그리고 예를 들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되죠. 죽으니까. 그래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가 깃발을 마리오가 가서 잡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이 가는 과정 중에서 거북이도 많이 잡고 별도 많이 먹고 하면서 보상, 그러니까 포인트 스코어를 최대한 높이는 거. 이두 가지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계속 천만 번, 뭐, 억만 번 경험을 하면서 이 슈퍼마리오가 이 포인트에, 이 목표점에 가장 가기 좋은, 그런 방법들을 찾는 그런 방법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게임에도 많이 쓰이고요. 최근에는 GPT에도 쓰였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알파고, 우리 바둑하는 것들 쓰였던 굉장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는 그런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챕터가
0부터 10까지 있습니다. 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을 배울 거예요. 이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수학, 매스, 매스 중에서 시퀀스, 그리고 probability,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코딩, 파이썬 코딩, 요것들을 맨 처음 챕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겁니다.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배우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저와 20분짜리 20 minutes one-on-one live session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뒤에 어떤 궁금한 점들이나 아니면 다음에 내가 뭘 배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궁금했던 것들을 적어두시고 저랑 마지막 20분 세션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건 옵션이어가지고 꼭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어떤 certification을 줄 건데요. 이 certification은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 과정을 잘 배웠다는 그런 certification입니다. 저는 요거의 어떤 힘을 좀 세게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그런 것들과 컨택을 해서 저희 알파 AGI가 주는 certification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코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